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라라 힐링공감 라라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제 옆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제 창조성 학교 릴라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애니어그램은 몇 가지 유형이 있죠? 9가지 유형 있습니다. 네, 9가지 성격 유형이 있죠. 애니어그램이 좀 특별한 점은 이 성격 유형이 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이게 제일 독특한, 특별한 부분이에요. 자, 조금만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모든 인간이라면 모든 유형이 이제 태어나서 살면서 이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본질과 분리를 해석하는 양상이 달라져요. 이 해석하는 것들이 9가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3번은 본질과 분리가 되었어. 내가 가치 없어 보여. 라고 해석함으로써 외부에서 이제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 습득해서 계속 발달시켜 나가는데 4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4번이 이 본질과의 분리를 해석하는 것은 내가 근원을 잃었다. 뿌리를 잃어버렸다. 3유형은 내가 가치를 잃어서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죠. 느낀다면 4유형에게는 나는 근원을 잃었다. 근원을 내 잃었다. 뿌리를 잃었다. 이 그러면 느낌. 이걸 찾아다니겠네. 이게 없으니까. 맞아요. 내 뿌리가 뭐지? 내내 뿌리가 근원이 없다. 뭐지? 그러니까 네. 나는 누구지? 궁금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근원이 없다 생각하니까 외부에서 이 근원과 비슷해 보이는 걸 찾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우리 아기를 보면 이 엄마라는 존재는 거의 완벽하고 신이죠, 신. 신이고 우주예요. 4번에게는 이 뿌리, 근원, 엄마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 내적인 이 감정 상태가 늘 상실감에.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의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고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갈급함은 엄마가 어딨지? 내 근원이 어딨지? 내가 온 곳이 어디지? 이거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나의 엄마를. 이 4번은 본질과의 분리를 내가 근원, 뿌리, 엄마를 잃었다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마음 깊은 곳에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럴 때 외부에서 근원과 닮아 보이는 것을 보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본질,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본질이 있는데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의 본질이었다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보면 이 아이는 가만히 있어도 완전하고 사랑스럽고 사랑 그 자체라는 느낌이 드는데 심리학적으로 한 3, 4세경에는 이 생각 패턴, 감정 패턴이 굳어지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애니어그램에서는 본질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패턴이 3, 4세가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거의 평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해요. 이때 본질을 잃었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적인 아기를 딱 떠올리면 되겠네요. 그냥 존재만으로 완벽하고 순수하고 사랑 그 사랑 그 자체이며 자체이고 우주이며 우주이고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 제가 지금 듣기에는 되게 자연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냥 존재하는 나무, 하늘 그리고 맞아요. 조금 더 가자면 좀 신이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맞아요. 어떤 신성한 성품? 우리가 원래 다 신이고 신적인 성품들이 있고 신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본질적인 정말 존재 자체로 완벽한 완벽하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사랑 자체인 그런 존재로 왔는데 왔죠. 우리가 모두 왔는데 지금 얘기하신 3, 4세 때 이제 이 본질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끊어지면서 시작하면서 나는 뭔가 부족해. 4번이라면 나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없어. 뭐가 비었어. 사실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원래 갖고 태어났고 원래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이미 이성이 생기기도 전에 자아가 생기기도 전에 그렇죠. 끊어지기 시작한 거네요. 이 본질과. 네. 영성적으로 얘기하면 에고가 생겼던 그러니까 원래 신이었는데 신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인간으로서 뭔가 난 부족한 존재야. 이런 갈망들이 각 유형마다 이제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네요. 지금 라라님이 말씀하신 게딱 4번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원과 닮아 보이는 거, 자연. 그래서 자연 좋아하고요. 네, 동물과 식물, 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완전해 보이지요. 아기. 또 종교, 신. 아, 신을 찾는 거. 그렇죠. 내가 근원과 끊어졌기 때문에 신을 찾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심리 영성, 애니어그램 이런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뭔가 근원과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깊은 연결감, 깊은 사랑, 예술 작품을 보더라도 이게 뭔가 달라, 깊어 보여. 이게 근원과 닮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내가 잃어버린 그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 볼때 본질과 좀더 가까이 간 느낌이 들겠네요. 그 예술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예술을 하고 예술에 대한 열망들이 있겠네요, 4번들이. 그래서 예술가 유형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근원과 닮은 것들을 만났을 때 잠깐 이 희열감을 느껴요. 잠깐. 근데 이거는
내 옆에 계속 있어줄 것들이 아니죠. 그럼 또 사라지면 다시 나는 없음의 상태로 가면서 이 감정 기복도 겪게 되고 또 상실감, 네, 또 상실감, 뻥 뚫린 가슴, 그렇죠. 만족스럽지가 않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과 끊어졌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행동들. 사랑받고 싶어하고 좀 더 완벽해져서 이 근원과 끊어진 느낌을 커버하고 싶어하는 결국은 듣고 싶은 말이 넌 괜찮다. 너는 이 존재로 괜찮다인 거고 그게 가장 사건이 믿기 힘든 말이죠. 난 존재로 네. 괜찮지 않아. 괜찮은 사람이 네가 없고 괜찮은 부분이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 할까요? 그림님. 아, 그래서 4번이 지금까지 나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엄청 치열하게 살아왔다면 좀 어떻게 하면 이 무의식적인 이 패턴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애니어그램이 가장 특별한 점은 두려움이다. 애니어그램의 시작과 끝은 두려움이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보는 다른 심리 도구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보지 않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렇게 감정 기복을 느끼고 있지? 밑에 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아, 내가 이 상실감, 뭔가 엄마를 잃었다는 느낌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만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뭐 계획하기, 체계화하기, 뭐 운동하기 등등을 따라 하려고 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자책하죠. 네. 무너지죠. 이게 좌절하고 우울하고.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려있는데 막 왼쪽 오른쪽으로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소용이 없음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일단 브레이크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푸는 것이 바로 내 두려움을 일단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나니까 모든 유형에게서 부러움을 받는데 그 부러움이 다 지금 얘기했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어떤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4번의 질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질투할 만한 게 없구나였어요. 다 똑같구나. 다 똑같구나. 다 두려움에... 브레이크 종류가 다른 거였고 다 두려워서 이러고 살고 있구나.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저는 애니어그램이 이래서 좋아요. 두려움에 대해서가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의 핵심이잖아요. 깊어요. 예, 그 두려움 피해서 다른 거 하는 건 쉬워요. 그냥 방법 알려주고 자기 개발하고 뭐 감사하겠으면 쉬워요. 근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든 가장 두려운 자기의 두려움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직면시켜주고 넘어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게 애니어그램이고 이거 말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본질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나?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든 이 두려움을 넘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행복과 성장의 길이다. 어떤 정말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이다.